제 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, 뭐, 권태선 이사장도 뭐, 이게 잘못된 거다. 한상혁 위원장도 잘못된 거다. 뭐, 어떤 신문도 잘못된 거다.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제 해임과 방송 장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지지를 했던 사람들인데, 갑자기 지금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,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, 그럼 그때는 왜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했죠? 양심불량이거나 정말 뻔뻔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이사님. 그리고 네. 이진수 후보자 또한 MBC 언론 노조와 야당의 마녀사냥식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말씀해 주십시오. 전문 기자로 유명하고 뭐 기자 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2017년, 18년 방송 장악 때 굉장히 고생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르다고 너무 지금 다른 기준들을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? 양승동 사장 때는 그렇게 관대했던 사람들이, 분들이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고 2017년, 18년에 집권당과 언론노조의 언론 장악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이고 야비하고 반인권적이고, 그건 저 자, 여기까지 미국, 하겠습니다. 제가 아까 저 정확히, 시간 더 주셨어요. 아니요, 제가 시간 딱 쟀습니다. 인권위원회에서까지 지적이 그만하세요. 됐는데도 불구하고, 들어가세요. 아니, 아까 제가 지금 더 시간 주셨는데 왜 쟀습니다. 지금 또 끊으십니까? 끝났어요. 참. 그러고, 저 자, 허위사실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. 허위사실 한거 없고, 팩트만 얘기하고, 허위사실 했다고 하면은 고소하면 됩니다. 나오지 마세요. 들어가세요. 2017년, 아니, 18년에 시간 대해서는 지났어요. 입이 10개가 있어도 집권당과 언론노조는 저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. 네. 소리는 거기에 멈추시는 것 같은데요. 자, 저기 강규형 참고인이죠? 참고인에 대해서 퇴장을 명합니다. 나가십시오. 네, 나가십시오. 처음 봤습니다. 저렇게 하는 거. 나가십시오. 네. 양심 좀 갖고 예, 증인 채택, 아니, 이건 안 됩니다. 지금 못 들으셨어요? 뭐가 핍박을 합니까? 아니, 그분들은 태도가 저렇지 않았습니다.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라고 합니다. 네.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라고 하죠. 그러니까 사회적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. 말은 하지만 인간과 인간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